따뜻했던 출근길에 이어 오늘 낮 동안도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전국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면서 서울은 영상 2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목요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의 하늘에서는 연무나 옅은 안개인 박무가 끼우는 곳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약하게 영향을 주면서 서해안 지방으로는 약한 구름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낮 동안도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상남북도와 영동지방으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는 낮 동안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정도 떨어질 수 있겠고요. 한편 경상도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되면서 현재 동해안과 일부 경북 내륙 그리고 남해안 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실온습도가 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방도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눈비 소식 없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전라남북도와 제주 지방으로만 구름이 가끔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2도, 춘천 1도, 대전이 2도, 광주가 6도, 부산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바깥 활동하기도 좋겠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과 일부 충북 내륙 지방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